이번 주는 운 좋게 5,000원이 당첨이 되어서 복권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닌데 이렇게 다른 지역 왔을 때 할 일을 하는 것도 또 삶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헌복권 가고 쎄삥 왔습니다. 개꿀! 로또는 5,000원도 힘들어. 평일 오후인데도 뭔가 동네가 요란하네요. 빡세다. 아, 계단 빡세다. 일하면서 맨날 타는 게 계단인데 쉴 때 계단 타니까 빡세네. 안녕하세요, 수지예요. 견종은 웰시콕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에 데려와서 그때 당시 두 살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큰 걸 봤을 땐 그때 두 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거기가 세 번째 주인이었거든요. 인천 미추홀구 출신입니다. 다행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웰시코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데려오기 전에 좀 검색을 많이 해본 편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웰시코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.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솔직히 완전히 해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강히 잘 지내는 거는 좀 뿌듯하네요.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 와이프 되신 분께서 얘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저희 형이 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는 제 인생의 마지막 반려견이에요. 데려와서 동물 등록을 저와 저희 형이 처음으로 했어요. 이제 그전엔 등록이 안 돼 있었다는 말이죠. 뭐 요즘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잘 지내고 있고요. 저희 형은 혼자여서 잘 데리고 있습니다. 웰시코기의 단점은 털이 오질라게 빠집니다. 그리고 성량이 엄청 좋습니다. 그냥 다리 짧은 진돗개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장점 같아요. 아, 주인이라 그렇겠지?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털을 바리깡으로 팍팍 밀어버릴 생각으로 왔습니다. 여름에 털이 진짜 장난 아니게 빠져서 근데 또 얘네가 덥잖아요. 그래서 제가 미용 기술이 1도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고자 이렇게 머나먼 서울까지 왔습니다. 아, 힘드네. 자, 오늘 미션 잘 완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털이 밀리기 전에 세상 평화로운 우리 개수지의 모습입니다. 제가 어디까지 밀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을 위해 내돈내산 공수해 온 슈퍼 바리깡입니다. 우리가 모두 애용하는 그곳에서 샀고요. 총알같이 왔습니다. 빠르게 애프터로 남겨보겠습니다. 큰일났네. 아직 밀다 말았는데 털 양 실화냐? 와, 씨. 굳이 작업 과정을 담을 필요는 없겠죠? 이거 다 웰시코기 털이에요. 아, 쉽지 않다. 칼을 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죠. 곧 끝납니다. 아, 근데 솔직히 얼굴은 못 밀겠다. 강력한 바리깡! 후련하냐? 나도 후련하다. 야, 그래도 얼굴이라도 남겨놔야 아, 얘가 웰시코기구나 알지 않겠니?